밑가람 파출소에 자주 들어오는 이유가? 저희 밑가람 파출소에는 은근히 이제 유실물 같은 이제 뭐 습득했다든지 자기가 물건을 분실했다든지 이런 신고들도 많이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교통사고부터 해서 각종 이제 절도, 폭행, 강도와 같은 범죄 신고까지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밑가람 파출소의 방침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? 저희 밑가람 파출소에서는 이제 주민 한 분 한 분이 이제 저희들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주민들 요구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범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곳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이제 지역 안전 순찰이라고 저희가 이제 탄력 순찰을 돌거나 아니면 도보 순찰을 돌 때 주민들 앞에 선제적으로 먼저 다가가서 어떤 범죄 취약 부분이 있는지 또 환경 문제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저희가 먼저 여쭤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주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에 범죄 예방 진단팀이 있습니다. 거기랑 이제 지자체 이제 관계 유관 기관들하고 연계하고 협력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주민들에게 당부 한마디 해주세요. 저희가 주민분들의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요. 현장에 출동했을 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많은 격려하고 이제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편하게 이제 갔다 온 이웃이라 생각하고 경찰에 이제 어려움 없이 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